뉴욕 유가가 2008년 이후 최고치에서 갑작스럽게 하락하며 변동성이 큰 모습을 보였습니다. 9일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4월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전장보다 15달러 폭락한 배럴당 108.70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. 아랍에미리트가 석유 수출 기구 플러스 산유국에 산유량을 더 빠르게 늘릴 것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산유국들의 증산 기대가 커졌습니다. 그러나 여전히 전문가들은 원유 시장의 변동성이 큰 상황이라며 얼마든지 유가가 또다시 이전 고점을 깰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.